초창장 길성신이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 실현을 위해 힘써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장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이천시장 김경희. 표창장 이모영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정혜정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원 대표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오. 다음은 김경희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광호 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오랜만에 나왔죠? 네. 올해 갑진년입니다. 새해가 벌써 밝은 분들 중심하는데요. 청룡회라고 하니까 올해 청룡 펄펄 나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또 광고동 주민과의 대화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마 작년보다 더 배는 더 오신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지난번에는 기관 사회단체장님들이 주로 오셨는데 이번에는 기업체에서도 오시고 또 예술인도 오시고 청년들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바쁜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괜찮으시다면 앉아서 이렇게 설명을 인사드려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귀한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신 시도 의원님과 언론인 그리고 시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 김마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일중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헌 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장경서 시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송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국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서학원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어서 시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구 보건소장입니다. 윤정환 기획예산 담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홍보 담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자치교육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용 회계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황병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동재 도시과장입니다. 나성윤 건설과장입니다. 이천수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간부들이요 지금 사무실 다 비우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우리 간부들이 다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싹 사무실 비우고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소개를 마치고 시도 의원님께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인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예 김하식 시의장님부터 인사 말씀. 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공간 위해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고 있는 김하식 의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관고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울러서 이렇게 박흥미 우리 동자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성대히 잘 준비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사전 건의사항이 한 다섯 가지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관고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논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은 그 함께하면 요즘에는 이제 길이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은 여러분과 함께 잘 해주셨을 때 더 관교동의 많은 발전에 대한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이천시 의회 의원들은 뭐 보시다시피 지금 다들 이제 참여를 했지만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관교동민과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라앉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1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그 시의원의 사회기반 중심의 요정활동을 펼치다가 1년 반 동안은 지역 관내에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사회가 저출산이고 지역의 그 미래 세대들과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의 큰 숙제가 있다 보니까 옆에 계신 김경희 시장님과 김하식 의장님 그리고 오늘 함께 배석해 주신 시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발전에 그간 한 1년 반 동안의 활동이 있었고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교육 증진이 1년 반 동안에 성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뭐 저희 다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광고동 소재지에 있는 중학교 1개와 고등학교 2개, 대안학교 1개가 우리 강고동의 어떤 미래 세대과의 어떤 중심을 지켜주고 있는 그 원력이 될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고동 기능 발전에 그 교육뿐만이 아니라 뭐 시장 경제, 문화, 편의, 복지 시설까지 다 다방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벌써 새해가 같은 년 새해가 밝은 것도 벌써 1월의 중순을 넘어서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또 2월달에 그 명절을 그 눈앞에 두고 있고요. 참 세월이 참 빠른 걸 느낍니다. 제가 이제 그 오늘 이제 그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이제 우리 강고동 주민과의 대화를 참석을 했는데 이제 현안 사항을 보니까 이제 몇 가지는 또 작년에도 나왔던 사항이에요. 이게 참 이게 지금 해서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있는데 저 또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 저 시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시장님 계시니까 오늘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고 저 또한 이게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저 또한 그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우리 그 강고동의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이제 우리 그 강고동은 이제 그 옛 마을이잖아요. 옛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쪽으로 이제 많이 아마 좀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시장님 계시면 시정질에서 이제 이천시의 인구 유입 관계를 해서 용적률에 대한 시정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으로는 그 용적 건축 행위나 아파트 지면서 용적률을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우리 저기 시민들의 그 분양가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공공기술을 높여서 우리가 그런 그 시민들의 편의 시설을 짓는 게 좋다 이런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을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또 관고동이 아마 해당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시장님 우리 강고동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강고동 하면은 그 크로아티아의 플리체비체랑 교토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품격 있고 가치가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일단은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강고동은 자연불합과 도시지역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주민분들께서, 동민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건의를 해주시고, 지금 현안 말고도 아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실과소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 많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항상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영희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강고동이 옛날부터 시내권이잖아요. 시내권인데도 왠지 이천시에서 좀 동떨어진 시골 같은 그런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천시에서도 인구도 이제 만 명 간신히 넘었고요. 또 이장님들도 13명이라고 가장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강고동이 자이 아파트라든지 설봉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새로운 도약의 광고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와 함께 또한 이제 재생사업이라든지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장님과 대화가 여기서 열린 거 이유 알겠죠? 네. 네, 아마 강호동 주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셔야 되고 있고요. 아마 시장님과 이천 시에서도 강호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기관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기업인 예술인 청년 대표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2023년 여러분의 고민과 수고로움으로 강호동은 물론 이천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호동은 그 관청의 그 창고 내지는 관청의 서부가 있었던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고장입니다. 오늘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지혜와 고민을 모아서 과거의 그 역사와 전통이 빛나고 행복이 함께 빛날 수 있는 광고동이 되도록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하고요.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고 따뜻한 광고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경 김재욱입니다. 2024년 첫 주민과의 대화를 강고동과 함께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만약 지금 현재 그 들어온 그 수건 사업이나 또 시민 물편 개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김경희 시장님께서 23년도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4년도에도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또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셔서 아마 정말 이것이 다 진행될 거라고 저는 깊게 믿고 있고요. 김하식 의장님과 또 시 도의원들과 함께 또 강고동의 발전, 또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 저 또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룡의 기운을 가진 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그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하식 의장님 그렇다서 시도위원님들 도위원님들은 또 도비를 따다주시느라고 엄청나게 쓰셨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 나름대로 상당히 그 우리 시정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 혼자를 쏟는 거고 또 여기 우리 계신 의장님 또 시도위원님 이렇게 함께 다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시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주실 우리 시도위원님들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누가 광고동을 적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광고동을 광고동이요? 알자만 있어요. 사실 인구만 적지 설봉공원 우리 진산인 설봉공원 있고 설봉산이 있죠. 또 여기가 그 우리 이천의 관문이에요. 그래서 광고동을 시작을 해서 저쪽에 그 분수대 오거리까지 정말 기가 막힌 테마거리로 조성할 겁니다. 올해 안에. 그래서 광고동이 빛나는 그런 동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마침 어른 축제장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저기 강상열 회장님께서 준비하셨다는데 아이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멋지죠? 예, 고맙습니다. 자, 지난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또 이천시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왔고 또 많은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난방비 폭등으로 힘겨운 서민을 위해 신속히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특별 인센티브 지원 1,120억을 풀었죠. 예, 그래서 시민의 삶을 보듬는데 주력했습니다. 하반기에 또 관련해서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105억 원을 또 저희가 풀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계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는 경기도 의료원의 이천병원에 소아 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야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장원 일리아 병원에서는 남북권 야간 전열을 시작했고 또 장애아동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천 병원의 소아 재활 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첫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을 셋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을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을 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대상자를 확대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 3월에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를 개원합니다.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기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준비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두 개 학교에 대해서 신화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가 준비물은 시에서 되고 준비물 준비는 선생님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시범이 잘 되면 내년에 선생님들이 협조가 잘 되면 내년엔 31개 전체 그 초등학교로 확산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위해서 안심 골목길이라든지 또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심의를 기울였고 생활 근거지에 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도 단계적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목적 체육시설로 총 9개 실내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용주차장을 준공하며 도심지 주차 불편을 크게 개선한 데 이어 시내 지역과 분발, 아미권 등 다섯 곳에 공용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광주 이천 장원을 운행하는 114번 좌석버스를 개통하고 장원 대중교통 복합시설을 완공하여 남북권 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습니다. 특별히 그 114번 좌석버스를 개통한 데는 우리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큰 힘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개통하게 됐고요. 또한 시내권의 단거리 교통체계를 보완하고 또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타고 수요응답형 똑버스 타고 계시죠? 예, 정말 좋죠? 예, 운영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교통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천의 자부심인 이천쌀을 미국과 말레이시아 수출국에 올렸습니다. 또 가공식품 개발로 판로를 넓히는 한편 축구 국가대표 공동쌀로 지정을 하면서 이천쌀을 넘어 명품 이천농업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등 50여 개의 상을 수상하고 11년 만에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이천시의 위상을 한 걸 더 높였습니다. 광고동을 포함한 동지역에도 지난해 공설운동장 공용주차장을 개장하고 설봉호수 아랫마을 도시재생, 또 중리청 상류부 개선, 남천로와 영창로 전선 지중화로 완료하는 등 도시환경 개선에 공을 들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이나 체육시설 도로 확충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올해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시 재정요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더욱 강해지는 이천 시민의 저력을 믿고 더 강한 의지로 더 큰 도전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시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 우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건전 재정 운영, 미래 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이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의 기틀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천의 새로운 변화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시민 여러분의 애로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해결하고 최대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조금 늦게 오셨는데요. 의원님 말씀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새벽두에 우리 또 시장님께서 또 우리 시도인들과 함께 이렇게 이천의 제일 중심 예, 광고동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기관단체장님들과 이렇게 또 대화의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예, 저도 연초 연말에 각 동면동을 돌면서 의정부고에도 가졌는데 예, 광고동은 이제 별도로 안 하고 이렇게 시내권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동에 우리 모든 분들을 만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광고동 각 기관단체를 대표해서 우리 광고동 발전에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 한자리에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예, 우리 요즘 뭐 우리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예, 안보도 정말 역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위기 상황이 왔고 또 특히 그 경제적으로도 이 공급망 여러 가지 여파,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서민 경제, 특히 우리 광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서로 지혜를 모으고 서로 정말 화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문제 대안을 찾고 서로 좀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기관단체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시장님과 시도위원님들과 또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 서로 문제도 우리가 드러내놓고 또 그거를 슬기롭게 해법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앞으로 더 다양한 방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과 또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예, 우리 지역 내에서부터 구석구석 어려운 일들 또 우리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되셨는데 오늘 좋은 말씀 많으시고요. 저는 또 다른 행사 때문에 이렇게 떠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